커피향 가득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카페 가구에 웬 가격표가? 그리고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테이블을 유심히 보는 한 남자. 마치 접선이라도 하는 것처럼 직원의 안내를 받고 올라간 곳은? 가구 전시장? 사실 카페로 위장한 이곳은 수제작 원목 가구 회사. 이곳을 이끌고 있는 대표 3인방을 소개합니다. 3인방 중 막내 안호준 대표, 타기성 대표, 마지막으로 정재엽 대표까지. 가구쟁이로 살아가는 새 청년의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요? 이른 아침 출근 시간. 안녕하세요. 서둘러 들어서는 타기성 대표. 3인방 중 제일 먼저 도착. 아, 오늘 지각 안 했습니다. 보통 출근 시간에 다 같이 모시는 편이세요? 네, 일단은 아침에는 저희가 이쪽으로 다 출근을 해서 모여서 잠깐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최대한 뭐 필요한 것들 하고 각자 업무로 다 이제 흩어져서 일하고 그래요. 네. 안호준 대표가 2등. 왔어. 마지막으로 지각생 정재엽 대표. 근데 팔에 그건 뭔가요? 아니, 근데 많이 다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해보자. 너가 할래 그냥? 아, 왜 다쳤어 근데? 아니, 그때 넘어진 게 깁스를 해보겠다고 하는 모습이 철부지 소년 같은데요. 점심 먹는데 무리 없지? 아, 왼손으로 먹었네. 아, 저번에 넘어져서 아주 여기가 좀 뻐근하다 손을 짚었거든요. 넘어질 때가 뻐근하다 했는데 다친 건 아니고. 아니, 그게 성장기라. 아유, 근데 맞아요. 성장기여가지고 다칠 뻔했어요. 너 다칠 뻔했어 지금. 이게 절로 넘어가면 너가 다칠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잘 다치. 목발. 대표님들,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웃고 떠들어도 되는 건가요? 괜한 걱정이었네요. 장난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어느새 일에 열중하는 세 사람. 이거 손잡이 이거 이렇게 나오는 날물이 있나? 새 제품 디자인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데 요 안 한번 발전시켜보면 어때? 접점되는 부분만 이렇게 있고 완전 아니, 됐을 쪽이잖아. 됐으니까. 그렇게 3인방이 일궈온 이곳. 여기 놓여있는 이 소파가 바로 연매출 80억 원대의 가구 회사를 만들어준 처녀작이다. 이 소파는 제품이기 이전에 좋은 가구를 만들겠다는 가구 하나로 창업을 시작한 새 청년의 열정이다. 그 시작은 6년 전, 추운 겨울 어느 날이었다. 저희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소파가 우리 매장 만들어줬다고 표현하는데, 근데 첫 디자인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고 지금도 가장 애착이 있는 소파죠. 저희는 뭐라 그래? 동생들이. 일단 저희가 지금 케어해주고 있는 동생이고 이쪽은 이제 아직 철이 안 든 동갑이고 실제적인 이제 대표가 제고. 아, 저희는 근데 뭐 말하자면 동업자며 베스트 프렌드며. 뭐라고 그래? 동반자? 동반자 같은 느낌이. 동반자 느낌. 앞으로 갈, 예, 동반자? 벌써 11년 봤어요. 11년. 카페랑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커피 상권도 좀. 홍익대 목조형 가구학과 동기였던 새 친구. 20대 청춘의 패기로 창업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니. 그러게. 사람도 많이. 근데 매장 이게 할 만큼. 그들의 타깃은 원목 가구 시장. 대학 시절 내내 원목으로 가구를 만들던 세 사람에게 고가의 수입 가구가 판을 치던 원목 가구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기로 했다. 이게 다 원목으로 돼 있어. 여기 물어봐도 원목이 확실히 이제 조금씩 시장이 생기는 것 같아. 사람들이 찾는 것 같고. 여기 안에도 다 원목이. 아니, 원목으로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만들어보자. 수제작으로. 얘네보다 진짜 훨씬 이쁘게 만들었을 텐데 진짜. 우리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만들어보자. 아, 100% 돼. 그렇게 도원 결의. 아니, 의기투합을 한 세 사람. 마치 조별 과제를 하듯 뛰어든 창업. 과제의 목표는 창업 성공.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뒷받침 이렇게 세 개로 가고. 다 지퍼가 달려가지고
지퍼를 열어가지고 세탁을 할 수. 비록 변변한 사무실 하나 없는 단출한 시작이었지만 그들만의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공장 목재부터 알아봐야 되잖아. 많은 문제 있어. 이거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아무리 목공을 다뤄왔어도 사업은 또 다른 세계. 인맥도 기반도 없이 무모하게 뛰어든 사업 초기는 고생길의 시작이었다. 114. 여보세요? 아, 저희 그 가구 공장이라고 혹시 뜨나요? 아, 있어요? 그러면은 전화번호 몇 개만 좀 불러주세요. 근데 그때는 약간 깜짝 놀랐어요. 뭔가 내가 내던져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계속해서 그래도 나름 가구를 전공하고 가구를 계속 배웠는데 도면학까지는 계속 배웠으니까 그대로 했는데 아 이제 만들어야겠다 하는 순간 114에 밖에 전화할 데가 없는 그런 초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막 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때 그 생각했죠. 114 전화하면서. 네. 배송도 직접 다 하셨다는데요? 네. 그거는 좀 당연한 게 그냥 판매가 됐는데 그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갖다 줄 사람이 없잖아요, 직원이. 그러니까 저희가 갖다 줬죠. 그때는 직원의 개념도 없었어요. 네. 그냥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책임 줘야지. 네. 돈을 줬어요. 그냥 물건. 가야지. 네. 커피숍에서 회의를 하며 떠돌던 이들은 석 달 만에 이곳에 겨우 첫 사무실을 마련했다. 여기가 저희 첫 사무실이었어요. 아, 여기가요? 네. 저쪽에 들어가면 반지하가 있거든요. 그쪽이 저희 첫 사무실이었어요. 사무실은 왜 얻어졌던 거예요? 고시원에서 모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맨날 고시원이 왜냐면 자는 거 말고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셋이 침대에 컴퓨터 올려놓고 하기에도 너무 한계가 컸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실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고시원 가장 가까운데 구하다가 마침 여기 이제 사무실에 마침 나서 이쪽으로 사무실 얻게 됐어요. 여기 사무실 바로 옆 건물이 저희가 직접 생활하면서 동거동락했던 고시원입니다. 여기. 벌써 6년 전, 그 시절 기억이 안 대표의 마음을 일렁인다. 그대로네요, 그대로. 그때는 밥값, 고시원비, 그리고 뭐 이제 컴퓨터 전기세 요 정도 요런 정도였거든요. 월세 그래서 있잖아, 월세. 월세 그 사무실 월세 있었고 반지하 사무실 월세. 60만 원. 그 돈을 어떻게 구해야 되니까 와 아르바이트로 그냥 닥치는 대로 했어요. 뭐 한 번은 치킨집 오픈하는데 이 전구에다가 당 모양으로 전구를 당 모양으로 이렇게 인형 같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눈 붙이고 부리 붙이고 날개 붙이고 전구에다 이걸 막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작업하고 벼슬도 붙였어. 담벼슬도 이렇게 붙이고 아 그런 거 계속 하면서 초반에는 정말 알바 반 그리고 우리가 하는 디자인 반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죠 일을.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던 이들에게 반전이 시작된 것은 불과 창업 1년 만이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캐릭터들이 살짝 올라오는 건 다 했었잖아. 그렇다고 여기가 올라와 있진 않았잖아. 근데 이제 내놓는 작품마다 품절 사태를 이루면서 돈이 모이기 시작했고 1년 만에 강남 노른자 땅에 번듯한 전시장과 사무실을 꾸릴 수 있었다. 이들의 경쟁력은 바로 창의적인 디자인. 우리 눈에 예쁘면 사람들도 알아봐 줄 것이라는 셋의 믿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관통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이라면 든든한 생산기지의 확보였다. 초기엔 하루가 멀다 하고 공장을 찾으며 제작 과정을 살피는 게 이들의 일이었다. 오늘 생산 점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공장을 찾은 사람은 안호준 대표. 아, 얼마큼 들어왔어요, 이번에? 20자. 네? 20자. 20자? 이 공장은 창업을 시작할 때 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발맞춰온 파트너 업체다. 순둥순둥해 보이지만 공장에서만큼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 이거 왜 쪼개진 거예요? 여기 이게 기존에 건조되면서 여기가 네. 아 사장님 무슨 이렇게 좀 갈라짐 현상 있는 거는 최대한 선별 작업 좀 더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선별 작업 다. 네네.
지금 이렇게 톤 차이 많이 나는 거는 꼭 빼주세요. 제품이 완성됐을 때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네. 저거 그것도 불량품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게 저희 원목을 아주 통 원목을 갖고 이걸 다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접목을 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접목되는 과정에서 원목이 사람 피부 색깔 다 다른 것처럼 원목도 컬러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색 지는 부분은 쓰게 되면은 나중에 완제품이 딱 나왔을 때 이 부분 다리 색깔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가급적 쓰지 않아요. 전체 제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처음 같이 일했을 때 좀 많이 좀 의견이 엇갈릴 때 있었겠어요? 있죠. 아무래도 이제 내 생각하고 우리 또 실장님도 생각하고 다르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내치는 방향이었지. 근데 이 친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서로 다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선생님, 저 지금 잠깐 카메라 좀 갖고 올게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 대표님, 일하다 말고 웬 카메라인가요? 갑자기 얘기하시다 갑자기 어디 가신 거예요? 아, 카메라 가지러 가고 있어요. 무슨 카메라요? 제 카메라요. 카메라 어디서 쓰신 거예요? 아, 제가 저희가 제작 과정에 있어서 좀 강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 소비자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거든요. 예. 네. 잠시만요. 아이고. 가구 시장의 불문율을 깨고 제작 과정의 하나부터 열까지 소비자들에게 공개한 것은 그들만의 경쟁력이 됐다. 아, 되게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가구 매장에 조명을 다 받고 있는 완제품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그냥 이 현장을 직접 다 올리니까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좀 더 투명하게 공개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더 좋아하세요. 안 대표가 공장에서 뛸 동안 타기성 대표 역시 분주한데. 아, 오셨어요? 아, 내려갈게요. 네. 상기된 표정의 탁 대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나 봅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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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어린가? 몇 개월이에요? 7개월. 그걸로 봤어요. 아, 그래요? 톡에 있는 사진이랑. 실물 쇼트 맞죠? 네. 여기 보고 나왔다 근데. 네, 여행 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예쁘다. 창업 초기 신혼 가구를 보러 왔던 커플은 이제 갓난 아이를 안고 세 식구가 함께 쓸 가구를 보러 왔다. 알루미늄인데 그 아노다이징이라고 입자가 박혀서 마감이 돼요. 위에 겉에 색을 칠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강성이 되게 강해요. 이게 저희 테이블 중에서 결혼해서 한 아이의 부모가 되고 학생에서 한 기업의 대표가 되는 과정을 함께 봐온 세 사람. 아니, 그건 안 돼. 다리가 딱 요렇게 나오는 거라서 맞춰서 1900에 800으로 되는 테이블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 그때랑 처음 똑같이 친절하게 해주세요. 네,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이제 좀 약간 규모도 좀 있고 이제 좀 귀찮으실 법도 한데 뭐 톡이나 이런 거 보내도 바로 답변도 주시고. 네. 저는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좀 커지고 그래서 톡 보내면 실례일까라고 했었는데 오늘도 정말 친절한 답변 해주시고 저희 여기 오기 전에도 어제 톡하고. 약간 감동스럽게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신혼부부 처음에 신혼가구 꾸미실 때 오셨다가 이제 아기가 생기고 집이 이사하게 됐을 때 또 오시고 자녀가 쓸 가구들이 필요할 때 또 오시고 이게 천천히 하나씩 저희랑 같이 이제 라이프가 만들어가는 느낌이 저희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영업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꼭 직접 매장에 나와서 구매하시려는 고객님들 상담도 드리고 구매 이제 연결까지 해드리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제 예전에 저희가 항상 기재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많은 이제 고객들의 어떤 반응이나 그런 것들 조언 같은 걸 많이 들었었어요. 같이 나이 먹어가는 어떤 또 다른 동반자죠. 저희 그 고객님들은. 하지만 늘 좋은 날만 있지는 않았다. 창업 후 이목을 끌기 시작하자 카피 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그럼 너무 비슷한데? 아니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촬영도 똑같았네. 아, 여기 말까지 다 똑같아. 진짜 똑같네.
이거 뭐야 이게? 아 처음에는 막 지금은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처음에 막 도둑 맞은 기분 들었어요. 이렇게 막 허망할 수가 있나? 아 막 화병 날 정도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냥 그 처음에는 약간 좀 무섭게 됐어요. 아까 저희가 막 진짜 막 매출이 두 배씩 올랐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막 정신없이 일하고 있고 셋이 너무 바빠가지고 일만 막 하고 있는데 그 저희 카피한 업체들 사진들이 저희랑 똑같은 거 보고 처음에는 약간 무섭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아 이거 속는 소비자들이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막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그들의 가구로 직접 꾸민 카페나 공연을 벌이는 체험형 매장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다시 그들만의 내실을 다져갔다. 근데 오히려 이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걸 따라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럼 이것도 한번 따라해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품을 냈어요. 두 번째 제품을 디자인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약간 그때는 좀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더 발전시켜서 디자인을 냈더니 그걸 못 따라하는 거예요, 카피업체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카피업체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들의 존재들이 되게 사실 자극을 많이 줬어요. 많이 자극 주고. 애씨. 네. 위기는 곧 기회였고 세 사람이 던진 승부수는 적중했다. 괜찮아요. 위기를 잘 넘기자 회사는 더 빨리 성장했다. 아니 그 DP 좀 한번 보러 왔어요. 캔들이요. 창업 6년 차 가맹점은 8개로 늘어났고 그만큼 할 일도 많아졌다. 얘를 아예 입구 쪽 정면으로 가서 조금 더 오히려 판촉을 높이고 여기는 좀 더 시원하게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장 관리를 맡고 있는 정재엽 대표. 너무 애매하다 이런 DP는. 이건 DP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 빼던가 아니면 그냥 배송팀한테 아예 가져가라고 해줘. 아, 판매를요? 아예 빼버려요. 지금 마치 깐깐한 시어머니처럼 있잖아요. 꼼꼼히 체크하고 가구 진열에도 디자이너의 감성을 녹여내는 게 그의 일이다. 지금 다 바꿔야 돼요. 조금씩. 예쁜데 조금씩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장하는 조직 규모에 맞춰 3인방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셋이서 디자인과 배송까지 하던 소규모 운영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갖춘 경영이 필요해진 것. 생산과 품질 담당은 안호준 대표, 재무와 영업 담당은 타기성 대표, 디자인과 매장 관리는 정재엽 대표. 그렇게 분업화가 이루어졌다. 사람이 바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는 몸이 세 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 생각하는 바가 같고 목표로 하는 게 같다 보니까 일을 분담해서 하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몸이 저는 두 개가 더 있는 느낌 들었어요. 좀 나이 많은 두 개의 몸이 더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포인트가 약간 아, 배고프다. 그렇게 6년을 나란히 걸어온 세 사람. 이제 얼굴에 여유도 제법 보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거. 이들이 가장 의기투합하는 시간은 바로 이 식사 시간. 세 남자의 수다 타임이 벌어진다. 아니 근데 뭐 넘어질 때 다친 거야? 그때 뭐 심하게 넘어진 적 있었나? 아 그냥 밀쳤는데 너가 그때 내가 밀렸다고? 나한테 경쟁심을 너무 느껴가지고 밀쳤잖아. 아니 정당한 모험인데 푹 날라가더라고. 너가 근데 나를 가끔 부상을 입히는. 가끔은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쉴 수 없지. 중추 역할로서 도저히 쉴 수가 없다. 아니, 우리 하면 그냥 되지. 쉬어. 푹 쉬고 월급도 푹 쉬고. 아 월급도 푹 쉬라고? 아니 이거 제발. 함께 있으면 언제나 유쾌한 이들. 뭐야 부산점 저 오픈 4일 남았잖아. 그때 병선 씨랑 이번 주에는 내가 여기 근무니까 병선 씨가 가는데 다음 주에 내가 아예 파견 나가 있어야 될 거야. 물론 수다만 떠는 건 아니다. 그들에겐 수다가 곧 일. 그래서 많이 도움되죠. 저희가 요즘에는 옛날에 그렇게 항상 부단하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각자 파트에서 흩어져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호떡방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거기서 다양한 얘기들을 해요.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만나면 더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식사 자리는 저희끼리 밥 먹는 얘기도 되지만 자연스러운 어떤 디테일한 회의까지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봐보자. 내가 원하는 거를 딱
말해줄게. 다음 주에 마감. 다시 회사로 돌아온 정 대표. 회의가 한창인데. 이것도 봐봐라. 지금 전체가 이쪽이 약간 짙은 회색이고 이쪽 마감재 저번에 정했는데 밝은 회색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 이 위에 아 맞다. 이거는 청담동 매장보다는 훨씬 더 조금 가려고. 아이비는. 아이비가 여기 아. 너무 주렁주렁해. 그래서 그거 규모가 가면, 커지고 직원들이 늘면서 감각 있는 인재 찾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계단 올라가는 쪽에 쫙 있잖아. 이들 3인방의 성공은 동종업계 후배들에게도 성공의 기회를 열어주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알고 지낸 지가 거의 10년이 됐어요. 학교 때 학교 다닐 때도 친했고 그래서 좀 많이 좀 유명한가 보네요. 네,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워낙 친하게 지내서 잘 그런 거를 체감을 못했는데 신입생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걸 보고 많이 영향을 받아서 저희과를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럼 파트너로서는? 아, 네, 후배입니다. 네. 저희 과 후배도 있었고, 네. 저희 그냥 동문 후배도 있었고, 네. 저희가 세 명이서 했잖아요. 저희 이후로 저희 과에서 나온 어떤 브랜드 창업 사례는 전부 다 세 명이에요. 다 세 명이에요. 한 팀도 빠짐없이. 그래서 보기에 좀 약간 좀 재밌기도 한데. 사실 한편으로 굉장히 좀 뿌듯하죠. 네. 오늘은 카페에서 재즈 공연이 열리는 날. 손님들 반응을 살피기 위해 부랴부랴 모였는데 근데 목적은 딴 데 있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 좋은 밤 친구 셋이 술 한잔 하고 싶었나 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6년. 셋이 함께였기에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버텨올 수 있었다. 삼총사,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죠? 이제 앞으로도 사실 좀 더 이해는, 이해심은 더 넓게 가져가고 서로 각자 어떤 뭐 욕심이 혹시나 생길 수가 있잖아요. 동업하다 보면 그런 것들 최대한 줄여서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도 해주고 좋은 성과를 내면 기쁨을 같이 나누기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뭐든 재밌고 멋지게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서 잘 우정을 쌓아나길 하는 아 그리고 둘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저는.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엄청 바래요. 여자친구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오늘 아, 이거는... 오후에 생겼어요. 오전에 없었는데 오후. 오전에 없다고 했는데 아 이거는 아 이거면 어차피 아니 그 아니, 갑자기 들어갔으면 여... 좋겠다. 빨리 드십시오. 파이팅!